안녕하세요. 저는 시멘틱스의 인텔리전 플랫폼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원빈 과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따로 오픈하게 된 지능형 검색 엔진 큐로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저희 검색 엔진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검색 엔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 엔진과는 달리 의미에 따라서 그 결과를 구분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을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빅뱅은 국내에 유명한 가수 그룹이기도 하고요. 과학계에서는 우주 팽창 이론으로 불리는 명칭인데요. 일반 검색 엔진에서는 이 둘의 의미적인 구분을 해주지 못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큐로보에서는 음악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했을 때 연예인 빅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고요. 과학 일반을 클릭하셨을 때에는 우주 빅뱅 이론과 관련된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적인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지진, 스촨성 지진, 지진 사망자 이와 같이 관련된 단어들을 자동으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최근 이슈라고 해서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들을 검색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검색 엔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화 검색인데요.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 사용자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화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화 검색 화면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이슈 변화 추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검색어가 연도별로 언제 얼마만큼 이슈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인 점 꼭지점을 클릭하게 되시면 그 연도에 있었던 지진과 관련된 검색 결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개인화 검색 성향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로봇이 그동안 학습을 해서 주로 어떤 성향의 검색 결과들을 클릭하는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가 가장 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경제, 연애 순으로 이런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검색 결과들을 사용자들이 찾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화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단어를 찾더라도 선호하는 경향이나 성향을 따라서 해당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관적인 범용적인 그런 검색 그 정렬 순서에 따라서 결과를 보여주는 키워드 검색 엔진만 달리 저희는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카테고리의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저희 검색 엔진의 특징은 비주얼 모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검색 결과를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더걸스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페이지들이 미리 보기 형태로 나열이 되고요. 뒤에 있는 페이지를 클릭해서 다음 결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서비스까지 런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검색 엔진 크로브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